앞에 보내는 게 이제 그램 맵입니다. 그램 맵을 이제 켜놓고 손님도 안심하시고 다시 가라. 이 사람은 이제 인디안, 예, 말레이 개인과 같습니다. 예. 내일 그 선거가 있는데요. 바꾸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네요. 제발 말레이시아 미래를 위해서 좋은 사람이 뽑히길 바랍니다. 저는 페나 한국 식당에 많이 있는데요. 그곳 중에 한 군데를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. 다오레라는 곳입니다. 메니카 많이 하셨다. 메니카 로또 선거가 있습니다. 내일 모레. 그래서 지금 오늘 무슨 이벤트를 열고요. 이 친구는 이제 지금 5년 동안 한 나집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되게 진보적 불만이 많습니다. 예, 부패를 많이 저질렀거든요. 그래서 이분은 꼭 선거를 통해서 이번 정권이 바뀌기를 정말 희망하고 있고요.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반대 경쟁자의 후보자는 90살 마하티라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여기 말레이시아가 정치적으로 좀 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젊은 정치가를 못 키워놓고 있어요. 어쨌건 예, 내일은 두 분이서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만큼 정치는 한 나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번에 선거가 있는데 나집이 저번에도 좀 약간 부정선거 비슷한 장난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또 장난을 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아마 나집은 모든 짓을 다 할 것이다.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하면 그것을 알게 되면 시민들은 밖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. 예. 네. 말레이시아 시민들의 그 승리를 기원합니다. 그래서 여기도 이번 선거는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거나 뭐 그런 허황된 것보다는 기본적인 것을 잘할 수 있는 깨끗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와 그런 정치 시스템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한국이랑 이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. 역시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깨닫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다오레라는데 한국 식당 가기로 했는데요. 서울관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제 거의 이제 다 도착합니다. 제가 도착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계산이 금액이 나옵니다. 예, 그러면 10 링겐에. 땡큐. Have a good election, huh? Yeah.